페르시아 제국과 구약 7권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3.7km의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이름이 바로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이지요. 1977년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시장이 방한하면서 삼릉로였던 그 길이 테헤란로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물론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어떤 도로명에도 워싱턴로가 없고 베이징로도 없는데 테헤란로가 있다니 이란이 이렇게 우리와 가까운 나라였네요. 그런데 이란의 옛날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구약성경 39권 중 7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행정가와 선지자로 활동한 다니엘이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은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 남유다 백성을 귀환시켰는데 이 사건과 성경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차 귀환 때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자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학개, 스가랴 벌써 세 권이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유대 민족이 말살될 뻔한 것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게 되고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탄생시킨 기록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페르시아와 관련한 네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세푸스는 에스더 왕비 이야기가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뒤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느헤미야이고요. 그러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페르시아와 관련한 책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총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총독은 바로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도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해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일곱 권의 성경과 페르시아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애굽의 바로와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야기와 페르시아의 두 도시국과 메대와 바사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로 직접 가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애굽의 바로왕과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을 비교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출애굽과 출페르시아라는 구약의 두 수레바퀴와 같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애굽의 바로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출애굽과 출페르시아의 두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감동시키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 때의 바로와 모세 때의 바로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세 때의 바로가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요셉 때의 바로 왕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말을 마친 바로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웁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그의 앞에서 엎드리라고 소리지릅니다.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워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의 바로 왕은 고약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쨌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그 나라의 기록에도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두 도시국과 메대와 바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혹은 바사와 메대와 같은 말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메대와 바사는 어느 나라를 일컫는 것일까요? 다니엘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에스더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우리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여러 개의 도시국가였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테베와 고린도처럼 말입니다.
그것처럼 페르시아도 고레스 왕에 의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BC 3000년부터 시작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힘이 센 두 국가가 바로 메대와 바사였지요. 세계 역사를 보면 메대와 바사가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와 성경이 함께 간다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표기가 역사책의 표기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제대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지 못하고 도시국가의 형태로 있을 때에는 주로 메대가 바사를 다스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 반전시키고 나라를 처음으로 통일하여 제국으로까지 발전시킨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는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리디아의 왕, 그리고 그리스의 현인 솔론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가 아직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도시국가 형태로 있을 당시 메대가 파사를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는 아스티아게스라는 메디아의 왕이 페르시아까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에게는 만다네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딸 만다네가 소변을 누웠는데 전 도시가 물에 잠기고 아시아 전역에 물이 범람하는 꿈이었지요. 아스티아게스 왕은 메디아의 정치인들이자 해몽가들인 마고스들, 즉 사제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고 꿈의 해석을 청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등 고대로부터 왕이 꿈을 꾸면 늘 이렇게 번거로워지나 봅니다. 사제들이 말한 꿈의 해몽은 만다네가 낳은 아이가 아스티아게스를 반역하고 결국은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자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이 일에 대처하기 위해 메디아인들 중에서 사위를 고르지 않고 페르시아에서도 중류층보다 훨씬 낮은 처지에 있었던 캄비세스라는 청년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딸 만다네가 임신했을 때 아스티아게스 왕은 전보다 더 회개한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딸이 낳은 아이를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그의 오른팔과 같은 신하 하르파고스라는 자에게 자신의 손자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르파고스는 아스티아게스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만다네의 아들을 산속에 있는 소치기 내외에게 맡겼습니다. 때마침 소치기 집에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소치기의 아내는 만다네 공주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기르고 자신의 죽은 아들의 시신을 왕자의 시신으로 하여 왕자의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만다네와 캄비세스는 페르시아로 이주를 하지요. 그렇게 메디아에서 소치기의 아들로 살고 있는 만다네 공주의 아들이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친구들과 놀면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던 소치기의 아들은 그날 그의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왕으로 뽑혔는데 아이들에게 정확한 역할을 분담시키고 보고하게 하고 명령을 어긴 아이는 심하게 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심하게 매질당한 아이는 메디아 귀족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소치기의 아들에게 맞고 온 것에 대해 분했던 신하는 왕에게 소치기의 아들을 고발했고 결국 아스티아게스 왕은 소치기의 아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한눈에 자기의 손자임을 알아본 아스티아게스 왕은 늠름한 외손자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고레스를 그의 친부모인 만다네와 캄비세스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로 보냅니다. 그러나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신을 속인 신하 하르파고스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은 하르파고스를 식사에 초대하여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 요리한 음식을 먹게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여 만든 요리를 먹고 원한을 품은 하르파고스는 결국 아스티아게스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 고레스를 메디아와 페르시아 전체의 왕이 되게 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고레스는 메디아의 도시
에크바타나로 진군하여 메디아를 차지한 후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힘을 합하여 29년간 제휴하면서 리디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를 정복하여 제국의 영토를 동쪽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시아의 지배자가 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 리디아를 정복하기 전까지 페르시아는 시장도 없었고 사치와 낭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고레스의 리디아 정복은 페르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디아 정복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는 동방의 부를 대표하는 나라로 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디아는 오늘날의 터키인데 당시 리디아의 부는 근동 지역에서 손에 꼽힐 만큼 대단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했던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그리스를 정복해 조공을 받은 최초의 왕이었지요. 고레스는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로 쳐들어가 도시를 포위 공격하여 2주 만에 점령해버렸습니다. 고레스는 장작더미 위에 리디아의 왕인 크로이소스를 올려놓고 불에 태워 그를 처형하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크로이소스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이상하게도 고레스의 가슴에 와닿았고 고레스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보니 크로이소스는 그리스의 현인 중에 한 명인 솔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솔론을 찾는 크로이소스가 매우 신기하다고 생각한 고레스는 크로이소스를 장작더미 위에서 내려 그를 살리려 했으나 이미 장작더미에는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 장작더미의 불이 꺼졌습니다. 이에 하늘이 크로이소스를 살렸다고 생각한 고레스는 그를 장작더미에서 끌어내려 그와 대화를 시작했지요. 크로이소스는 오래전 리디아를 방문했던 그리스의 철학자 솔론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철학적 사고에 대해 고레스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각국을 여행 중이던 그리스의 7현인 중에 한 명인 솔론이 리디아를 방문해서 크로이소스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아테네 델포이 신전에 가장 많은 봉납금을 바치고 있던 고대 근동의 최고의 부자 크로이소스는 아테네에서 온 솔론을 보자 자신의 부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솔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솔론이시여, 여러 나라를 여행하시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까? 물론 이 질문은 원하는 대답이 이미 있었습니다. 솔론이 크로이소스를 지명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론은 아테네의 어떤 가난한 집안에 효자 두 명을 둔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크로이소스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의 순서 안에 들었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킨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크로이소스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크로이소스는 그제서야 솔론이 했던 말의 가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크로이소스가 고레스에게 해주자 고레스도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로이소스와 대화를 하면서 고레스는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크로이소스는 고레스의 평생 친구 겸 조언자로 살게 됩니다. 나중에 고레스는 그의 아들 캄비세스에게 유언을 하면서도 크로이소스를 평생 가장 정중하게 모실 것을 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고레스의 병사들은 습관대로 리디아의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크로이소스가 고레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리디아의 모든 부가 이미 고레스의 것인데 왜 병사들을 통해서 약탈을 하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자 고레스는 크로이소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병사들의 약탈을 중지시켰고 리디아의 모든 부가 그날부터 고레스의 것이 되었습니다. 리디아를 통해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한 고레스는 엄청난 군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제국의 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후에 고레스 대왕으로 불리게 되고 페르시아 백성은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를 통해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접하게 된 고레스는 상당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게 되었고 아수르 제국의 혼혈주의나
바벨론 제국의 인질 교육 정책과는 다른 관용의 정책을 펴기로 결심하지요. 그래서 점령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끌려온 인질들을 각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버지 고레스 왕과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그리고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합니다. 페르시아 백성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증언합니다. 이때 고레스 왕은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주를 건축하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현재 살던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하라고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사람들도 마음껏 예루살렘에 헌금과 헌물을 해도 된다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서 해외에서 살면서도 1년에 3차례, 최소 한 차례라도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에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제2의 십일조로 3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소비를 촉진시켜 예루살렘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서 끌어온 각 나라의 사람들을 구분하며 남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된 말입니다. 남유다의 구성원이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고 출애굽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들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이 혼혈족 사마리아 이르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백성의 아버지로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고레스 왕이 29년간의 재위를 끝으로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캄비세스는 후손도 남기지 않았고 재위 기간도 8년이 채 되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눈에 띌 만한 일을 한 가지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집트 점령입니다. 캄비세스의 아버지 고레스가 백성에게 아버지로 불린 반면 캄비세스는 폭군으로 불렸습니다. 그 뒤를 이은 다리오 왕은 장사꾼으로 불렸고요. 캄비세스는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기 전 자기 친남동생 스메리디스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여동생 아토사, 나중에 다레이오스의 왕비가 되는데요. 이 아토사와 메로에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요. 그러나 얼마 후 메로에는 그의 혈육 스메리디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집트 침략 중에 있던 캄비세스에게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페르시아 수사성에서 스메리디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스메리디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캄비세스는 스메리디스를 죽이라 명령을 내렸던 신하 프렉사스페스를 불러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렉사스페스는 자기 손으로 분명히 스메리디스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수사성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스메리데스는 가짜인 것이겠지요. 이 일을 처리하려고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로 돌아가려고 말에 올라탔던 캄비세스는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재위 7년 5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도 페르시아에서는 가짜 왕 스메리데스의 통치가 그 후 7개월간 계속됩니다. 캄비세스의 재위 기간은 7년 5개월이었고 가짜 왕 스메리데스의 통치 7개월을 포함해서 보통 캄비세스의 재위 기간을 8년이라고 말하지요. 당시 페르시아의 가짜 왕 스메리데스는 메디아 출신 사제의 동생으로서 캄비세스가 죽였던 고레스의 아들과 이름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메리데스가 공식적인 자리에는 등장하지 않고 모든 명령은 그의 형인 사제가 직접 내리자 이 일에 대해 의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 귀족인 오타네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 딸을 스메리데스에게 시집보내 스메리데스가 가짜임을 밝혀내는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오타네스는 자기의 두 명의 친구들에게 스메리데스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리고 세 명이 각각 한 명씩을 추천하여 여섯 명이 가짜 왕 스메리데스를 쫓아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수사성에 도착함으로 일곱 명이 뜻을 모으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일곱 명이 스메리데스를 끌어내리고 반란을 꾀하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스메리데스의 형 마고스, 즉 사제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집트로부터 캄비세스의 왕의 신하인 프렉사스페스가 도착합니다. 스메리데스의 형은 오히려 프렉사스페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프렉사스페스에게 백성 앞에서 지금의 스메리데스 왕이 고레스의 친아들임을 공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프렉사스페스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고요. 드디어 정해진 날 많은 백성이 왕궁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프렉사스페스는 지금의 스메리데스는 가짜고 고레스의 아들 스메리데스는 자신이 직접 죽였노라고 말하고 왕궁 밑으로 떨어져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기회로 오타네스를 포함한 일곱 명은 성으로 쳐들어가 스메리데스와 사제 즉 마고스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후에 페르시아인은 이 날을 어느 날보다도 중요하게 여겨 성대한 축제를 벌였는데 페르시아인들은 이 날을 사제들인 마고스들을 살해하는 축제 즉 마고스 살해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이후 매년 이 축제일에는 어떠한 사제들도 문 밖에 나오지 못했으며 집 밖으로 나오는 사제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후에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유대민족에게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유대민족 살해 축제의 날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왕이 없어진 상태에서 일곱 명의 나라의 중진들은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에 대해 토론을 거듭합니다. 결국 한 사람 독재체제로 나라의 통치를 결정합니다. 그중 처음 스메리디스가 가짜임을 밝혀낸 오타네스는 이 경쟁에서 먼저 물러나 그의 가문은 평생 치외법권을 인정받기로 하고 여섯 명이 왕위를 두고 시합을 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여섯 명이 날을 정해 말을 타고 정해진 곳에서 경주를 한 후 가장 먼저 크게 히잉 하고 소리를 내는 말을 탄 주인을 왕으로 결정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마침 다리오의 하인 중에 뛰어난 마부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다리오를 크게 돕습니다. 다리오의 말을 전날 밤 앞말과 교배하게 한 후 그 앞말의 소변을 도착 지점에 미리 뿌려놓았던 것이지요. 여섯 명의 말탄 사람들이 도착하자 다리오가 탄 말이 자기 앞말의 소변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크게 울어주어서 결국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자기 비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레이오스가 말과 마부의 공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위를 얻었노라. 조금 쉬어가는 이야기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애굽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직책이 얼마나 높은 고위 관직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감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이 왠지 썩 달갑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역사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그 감옥에 갇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 중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왕의 잔을 받들어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술 맡은 관원장이란 왕과 직접 대면하는 상당히 높은 관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가 높은 고위직에 올라갔는데 그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관한 페르시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캄비세스가 그의 동생 스메리디스를 몰래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던 왕의 최고 측근 프렉사스페스의 아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프렉사스 패스는 캄비세스가 가장 믿었던 신하이고 그 신하의 아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캄비세스는 페르시아의 관직 중에서 매우 고위직을 그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프렉사스 패스의 아들은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 왕의 총에도 지극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애굽과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의 어감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높은 국가의 관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페르시아 총독 수르바벨 1차 포로 귀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 걸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제국의 주인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다시 세 차례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페르시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한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수르바벨을 페르시아에서 유대 총독으로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총독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총독이란 왕 대신 통치를 위해 파견된 최고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었을 텐데 수르바벨이 그들과 나란히 공직에 있다가 유대 총독으로 보낼 적임자로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유대 총독에 부임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2세 왕이 통치하던 첫 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년은 고레스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던 첫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정복을 완전히 끝내고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다시 시작한 원년, 즉 BC 539년을 말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수르바벨과 다리오 왕에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수르바벨이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부터 오랜 친구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만약 왕이 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명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환하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수르바벨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호위직을 맡게 되었고요. 다리오가 왕이 된 그해 어느 날 그는 측근들과 가족들과 메대와 바사 귀족들과 인도 에티오피아의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127개의 지역의 군대 사령관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 다리오는 잔치가 끝났음에도 잠이 오지 않자 새 경호원을 불러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다리오는 대화를 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금상 위에서 잠을 자게 해주고 금 굴레를 단 병거를 타게 하고 세마포 옷에 금 사슬을 목에 걸게 할 것이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자신의 사촌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다리오는 첫 번째 경호원에게 어째서 술이 가장 강하지? 라고 물었고 두 번째 경호원에게는 어째서 왕이 가장 강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호원에게는 어째서 여자가 가장 강하지? 그리고 어째서 진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강하지? 라는 질문을 주고 다음날 이를 두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술과 왕과 여자의 강함에 대한 논리가 펼쳐졌습니다. 최우승자는 수르바벨이었습니다. 물론 술도 강하고 왕도 강하고 여자도 강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수르바벨이 말했던 것입니다. 다리오는 수르바벨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르바벨은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리오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레스가 마음에 의도했던 계획을 다리오가 실천했음을 뜻합니다. 어쨌든 다리오 왕 2년째에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재개됨으로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또한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자들의 숫자를 그의 책에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장년만 계산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46,280명이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74명, 여자와 아이들은 47,042명이었습니다. 레위인 성가대가 128명, 짐꾼이 110명, 성물을 돌보는 사람이 392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662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종들과 짐승들도 많았고 유대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돈을 기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총독 스룹바벨의 믿음과 세상 한복판에서의 그의 탁월한 실력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1차 귀환자가 42,3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안타깝게도 성전의 기초공사를 시작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는다는 거짓 보고를 페르시아의 왕에게로 보내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중단된 성전 건축은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나서야 재개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의 문서까지 발견한 다리오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신속히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문서에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필요한 경비까지 모두 페르시아 왕궁에서 감당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그토록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이 달려와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불타 없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지만 그래도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이후 신약시대 헤롯 대왕 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증축이자 동시에 건축으로는 세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는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때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다리오의 역사적 사건은 그리스를 점령하러 갔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일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말년에 캄비세스에 의해 정복당한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리오는 이집트에 대한 응징을 준비했던 일이고요. 그러나 한창 원정 준비 중이던 다리오는 BC 486년 36년간의 재위를 끝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이때 성경은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리오에 이어 왕이 된 아하수에로는 그의 재위 3년째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에 페르시아의 모든 총독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잔치는 180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수에로는 절세 미인인 자신의 왕후를 총독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시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후는 페르시아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계속해서 에스더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시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를 두고 갈대아 주석가들은 아수에로가 왕후의 나체를 보여주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기록이 옳다면 아무리 왕의 요구를 할지라도 왕후가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한편 그때 아하수에로는 매일 계속되는 파티로 인해 술에 많이 취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와스디 왕비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한 아하수에로는 법률 해석과 자문을 맡은 고문들에게 이 일을 의논했고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해야 한다는 고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마침내 왕후는 왕실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나 왕후를 매우 사랑했었던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그리워하고 괴로워하자 왕의 친구들이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출연하게 된 것이지요. 레온 우두는 에스더가 1년간의 준비 끝에 가장 매력 있는 여인으로 뽑혀 아수에로가 4년간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재위 7년째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때에 하만과 모르드개의 갈등이 유대인들의 몰살로 이어지는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세프스에 의하면 하만은 유대가 몰살시킨 아말렉의 후손으로 유대에 대한 원한이 매우 컸었습니다. 하만이 아수에로에게 허락을 받은 조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그해 12월 13일에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불문하고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며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각 지방에 보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역졸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므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됩니다. 이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고 수산성은 어지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엄청난 일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민족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생겨난 유대인의 명절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해마다 아달월, 즉 12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기념하며 지키게 됩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요세푸스는 에스더 이야기를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의 이름도 크세르크세스가 아닌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기록해 놓았고요. 크세르크세스가 죽자 왕위는 그의 아들 고레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고레스는 헬라인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인물이다. 이 왕이 바사의 통치를 장악했을 때 유대 전 민족은 멸절의 위기를 당했었다. 세계 역사에서 다루는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하수에로와 세계 역사에서 다루는 크세르크세스는 마치 다른 두 사람 같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 역사에서 아하수에로가 매우 잔인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와 그의 300명의 용사들과 맞서 싸운 매우 잔인하게 묘사되었던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다리오는 왕이 되기 전 이미 결혼하여 세 명의 자식이 있었으나 왕이 된 후 고레스 대왕의 딸 아토사와 결혼하여 네 명의 자식을 또 둡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오와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의 왕이 되자 그의 아버지가 마라톤 전투의 패배로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벌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때 역사상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현재의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시나이반도를 거쳐 이집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왕국은 길이가 대략 6,400km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 면적은 480만 제곱킬로미터였으며 인구만도 2천여만 명에 이르러 현재 미국 대륙과 거의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먼저 이집트를 응징하려고 했으나 그의 사촌 동생이자 최측근인 마르도니오스의 설득으로 그리스 원정에 먼저 나서게 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약 70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그리스 원정을 떠났습니다. 각 나라에서 징발한 군인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서 명령의 하달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70만 명을 어떻게 세웠는지가 무척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1만 명을 세워서 원을 그린 후에 다음부터는 그 원을 채우면 1만 명으로 계산하여 70만 명을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70만 명이 지나가는 마을은 우물이 다 말랐다고 하니 그 원정이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 그리스에서도 페르시아의 재침공에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는 다리오와의 마라톤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공격해 올 것이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스 아테네의 라울레이온 광산에서 어마어마한 은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일은 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금광을 발견한 일과 견줄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 은을 가지고 한 사람당 10드라크마씩 분배하자는 것이 대세였으나 아테네의 정치인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분배를 중지시키고 전쟁에 대비하여 배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와의 육전이 너무나도 불리하기 때문에 해전을 치러야 승산이 있다는 계산에서 비록된 것이었습니다. 이 의견이 수렴되어 아테네는 200척의 배를 건조하게 됩니다. 덕분에 아테네는 해군국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로 침략해 왔을 때 그리스의 연합군은 해전을 치르기로 계획하고 크세르크세스를 살라미스로 유인해 대승을 거둡니다.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 연합군의 함대 380척과 페르시아 함대 600척 내지 800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것도 얼마 전 어마어마한 폭풍으로 말미암아 400척의 손실을 입고 난 후의 전력입니다. 페리스트라우스에 의하면 이때의 폭풍은 몬스터 폭풍이었고 이 폭풍으로 페르시아 함대는
1327척에서 400척이 침몰하고 927척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좁은 해안인 살라미스로 유인한 작전이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8시간 동안 치러진 살라미스 해전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3개 대륙에 20만 명 이상의 군인이 투입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렇게 엄청난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페르시아의 역사에서 이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전쟁사를 보면 패전 국가에서는 패전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패배에 이어 다음에 플라타이아 전투와 미카레 전투에서의 연이은 패배는 크세르크세스에게 몹시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에서 퇴각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자문 학사 겸 제사장 이스라 2차 포로 귀환 이야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즉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2차 포로 귀환 때 제사장 에스라에게 많은 원조를 해준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닥사스다는 그 부친에게 왕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심까지 물려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79년 만인 BC 458년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입니다. 걸어서 5개월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에스라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와 함께 부흥운동과 공동체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이 아닌 끌려간 곳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훌륭한 학자이며 제사장으로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임을 스스로 공부해서 밝혀낸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높은 학식을 가진 학자로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을 맡았으며 페르시아 왕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왕에게 피력하자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를 위해 많은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초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조서는 왕의 어인이 찍힌 공식 문서로 매우 소중한 사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적입니다. 좀 길지만 전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스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율법에 정통한 대단한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직접 내린 공문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가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권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물을 페르시아 궁중 창고에서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무제한의 권한입니다. 이는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총리 요셉에게 전권을 주었던 것과 같은 무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도 공문을 내려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그리고 소금은 무제한으로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바로 재판권입니다. 이후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가 갖는 권한 가운데 재판권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 유대 출신 페르시아 총독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었음에 알 수 있듯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권은 아마도 에스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페르시아 총독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150년 전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난 가운데 있고 능력을 받고 살고 있으며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들은 아직도 화재의 복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참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올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목표인 예루살렘의 성벽 제거를 위해 중간 목표를 세웁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계획한 일을 왕에게 드러내기 위해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태도, 수심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신하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왕과의 전면전을 시도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살펴 요구를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의를 갖추어 유다 성읍에 보내주실 것과 성을 중건하고 싶다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과 그 자리에 함께 자리한 왕후가 흔쾌히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고 언제 돌아올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아립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한을 정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그동안 페르시아 왕과 느헤미야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왕을 보필했으며 왕의 큰 신뢰를 얻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일을 마치고 꼭 돌아와야 한다는 그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왕에게는 무엇보다 충성스럽고 믿을만한 신하가 꼭 필요합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매우 큰 제국이었기에 인재를 고용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신하를 만나는 일은 왕에게 행운이라고 할 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왕이 무한 신뢰를 보이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유다 성읍 즉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충성심뿐 아니라 뛰어난 행정력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자 느헤미야의 이 부탁도 왕이 허락합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행정가이자 월등한 실력을 갖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느헤미야의 능력과 추진력이 이 정도로 대단했기에 페르시아의 왕까지도 그의 능력을 높이 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는 이러한 미래를 내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 70년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후 유대인들이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귀환해서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만한 백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은 그 후 최소한 다시는 우상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는 천인 대장이었던 환관 바고아스가 아닥사스다와 그의 아들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그 후 아닥사스다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40대 초반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아들 아르타샤타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이후 몇 명의 왕을 거쳐 다리오, 즉 다레이오스 3세 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로 침략을 해옵니다. 이수수 전투에서 다리오는 많은 용병을 구해 31만 2천 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대를 동원해 알렉산더와 싸웠으나 결국 패배하여 죽고 맙니다. 이수수 전투는 페르시아 보병 10만 명과 기병 1만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리우스 3세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면서 페르시아는 결국 제국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70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은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도 206년 만에 다리오 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 제국의 깃발을 내리고 헬라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경영 키워드는 숫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국의 기본 동력은 경제 숫자와 국방 숫자입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변변한 시장도 하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키루스 2세 왕의 제국건설로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 때에 30만 내지 40만에 가까운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스를 점령하러 원정을 떠났었습니다. 그 점령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부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못다한 그리스 점령을 위해 7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70만 명의 군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까지 머문 도시들은 우물이 다 말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군인들이 모였기에 명령도 다 하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는 군인들의 숫자에 늘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스 3세는 알렉산더의 군대가 자기 군인들을 보면 모두 무서워 도망갈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로 알렉산더의 4만의 군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군대의 숫자를 보면 도망갈 것이라고 했던 알렉산더의 군대에게 페르시아는 무참히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서 묵은 곡식을 그만 먹을 것이며 적이 침략해도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 방위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하나의 숫자가 소중하다는 생각 없이 사람 숫자의 많음과 경제 수치의 크기로 제국주의를 꿈꾸는 꿈은 결국 하룻밤의 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생각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